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산뜩의 뜨셩뜨셩 진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수세미, 그물망 수세미를 막 뜨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고 막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골무 이거 껴봤어요. 그 한참 끼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안에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데일분들을 붙여봤어요. 아, 여기 끈적끈적 해가지고 이거 실에 이 수세미 실에 자꾸 여기가 이제 이렇게 쑥쑥 안 딸려오고 끈적끈적한 거에 이 실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짜투리 실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써봤어요. 이게 좀 빨간색이 조금 이게 빨간색인지 뭐지 좀 물이 좀 빠졌는데 이렇게 끼고 뜨개질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제 면실인데 이렇게 뜨고 나면 짜투리 실 갖고 떴는데 야 이거 처음에는 몇 코 떠가지고 늘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남아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방법을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떠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볼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짜투리실 아무거나 됩니다. 네, 편하신 거 아무거나 튜브사도 되고 면실도 되는데 저는 이제 면실 가지고 한번 떠볼까 해요. 그리고 이 중요한 바늘 3개가 필요합니다. 자, 호수가 다른 바늘 3가지가 필요해요. 자, 제일 작은 거 4호 코바늘, 그 다음 5호 코바늘, 그 다음 6호 코바늘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바늘 3개 준비해 주시고 표시마커, 돗바늘,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4호, 5호, 6호 코바늘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4호 코바늘로 먼저 뜨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자, 첫 코를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당겨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수를 세보는데 9코 정도 뜨겠습니다. 사슬뜨기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사슬뜨기 9개를 떠서 첫 번째 여기 사슬뜨기에 빼뜨기로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 여기에서 짧은 뜨기를 그대로 돌려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빼뜨기를 붙이시고 한번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 정도 들어가시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손가락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9코 떠서 붙여 보세요. 근데 이게 너무 쑥 들어가 버린다 그러시면 여기 코수를 좀 적게 잡아 주시고 너무 막 요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한 코 더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끼워서 어느 정도는 걸쳐 있을 수 있을 만큼 되셨는지 확인하시고 자, 여기 지금 사슬뜨기 9개 떠서 저는 제 손가락에 맞춰서 빼뜨기를 했는데 이 안에 풍덩 바늘 넣고 짧은 뜨기 하십니다. 자,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정도 넣어볼게요. 자, 12개를 넣고 이 옆에 이제 첫 번째 자리에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여기에 짧은뜨기 일단은 하나를 해보시고 이제 두 번째 단 들어갔죠. 자, 손가락에 한번 또 끼워보세요. 자, 이렇게. 이 정도면 타이트하게 하면서 뜨겠다. 네, 요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쑥 들어가 버렸다. 그러시면 여기서 이제 코스를 하나를 덜 뜨시면 되고요. 너무 막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요만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3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코스가 그 좀 맞다 싶으시면 자 여기 두 번째 단 시작한 첫 코에 표시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4호 코바늘로 한 4단 정도 뜹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단 뜨고 있죠. 4단 정도를 이렇게 짧은뜨기 코마다 뜹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뜨는 방법은 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이렇게 떠주세요. 코마다 떠요. 제가 12코 떴는데 12코 뱅글뱅글 돌리면서
요렇게 짧은뜨기 한 4단 정도 뜰게요. 자, 여기 표시한 데 왔죠? 그냥 그 위에 뜰게요. 이렇게 표시핀 안 빼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겨놓고 그다음 코또 뜰게요. 왜냐하면 몇단 떴는지 보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뜹니다. 특히 수세미실 뜰때 여기 손가락이 좀 많이 쓸리고 또 많이 뜨잖아요. 우리가 수세미 선물하고 그러려면 그럼 여기가 막 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실로 뭐 별걸 다 해봐도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떠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떠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건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하는 식만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 떠보시고 나에 맞게 더 좋게 이렇게 응용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바퀴째를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로 네 단을 거의 다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거의 이제 네단 됐어요. 자, 볼게요.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됐죠? 여기 처음 지점까지 위에까지 이렇게 떴죠? 손가락을 또 끼워 보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아,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합니다. 저는 9코 잡아서 12코를 안에 놓고 이렇게 4호 코바늘로 네단 떴어요. 여러분, 이네 단의 기준도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이렇게 끼웠을 때 여기 첫 번째 마디 있죠. 여기까지는 4, 5 코바늘로 뜬다. 여기서부터 뭐한요 정도까지는 5호 코바늘로 뜬다. 나머지 내가 원하는 만큼 6호 코바늘로 뜬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수는 똑같고 이 바늘의 크기로 여러분이 이 크기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위로 갈수록 이렇게 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수를 늘리거나 이러면 안 맞아요. 이게 막 구멍,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커져요. 그래서 바늘로 그 크기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코스로. 자, 저는 여기서 이제 5호 코바늘로 바꿀 거예요. 여기 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떴기 때문에. 자, 5호 코바늘 바꿔서. 자, 여기 첫 번째로 또 이렇게 뜨고 표시핀을 옮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5호로 떴어요라는 시작 표시예요. 자, 5호가 맞는지 보고 여기서 또이 손가락 여기 두 번째 마디 있죠? 여기까지 꼭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개념으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호 코바늘로 코마다 또 4단 떠서 네, 또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 5호 코바늘로 제가 이제 뱅글뱅글 돌려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5호로 바꾼 자리 표시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까지 이제 다섯 번째 단까지 가려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떴는데 자, 여기서 또 손가락에 끼워 봅니다. 자, 손가락에 잘 맞는지 이게 쓰다 보면 약간 늘어납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디 하나 정도를 바늘을 바꿨어요. 5호로. 여기는 4호. 자, 이제 저는 6호 코바늘로 바꾸겠습니다. 자, 6호. 여기서부터 6호를 뜨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뜨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제가 그냥 막 떴어요. 이거 위에 한 3단 6호로 한 요만큼 떴거든요. 2단. 6호 코바늘로 바꾸면서 이쪽에 표시핀을 옮기겠습니다. 첫 번째. 자, 6호 코바늘로 바꿔서 한두단 정도만 6호로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6호 코바늘로 바꾸고 제가 짧은뜨기 두 바퀴를 이렇게 이제 떴어요. 여기서 손가락 한번 또 끼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손가락 바짝 이렇게 끼워서 씌워 보겠습니다. 네,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아주 편하네요. 뭐 이렇게 꺾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아주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뜨고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길게 뜨고 싶으시면 더 길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세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는 좀 작은 바늘로 할게요. 이거 빼놓고, 자, 여기 6호로 여기까지 이제 떠놓고,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한 2개 정도 떠서 가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 안쪽에 쏙쏙쏙 감추시면 되는데, 이때 돗바늘 필요해요. 자, 돗바늘에 실을 이렇게 끼워서, 바늘을 넣고, 이 소관으로 이렇게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쏙쏙 감춰주세요. 실 안에 감춰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몇번 꿰맸습니다. 그리고 남은 실 가위로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 그냥 여기 저 같은 경우에요. 이제 손 굵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슬뜨기 9개 잡아서 짧은뜨기 퐁당퐁당 12개. 그리고 여러분 끼워보세요. 너무 막 요만큼 되면 코를 더, 한코 정도 더 잡아주시면 되고, 요 한마디 정도는 4호, 5호, 그 다음에 여기 조금 6호. 이렇게 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네, 오늘 수세미실 뜰때 특히 손가락이 아픈데, 저 이거 떠봤는데 너무 좋아요. 느낌 너무 좋아요. 네. 손도 안 아프고, 쓸리는 느낌도 괜찮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떠서, 여기 손가락, 내 손은 소중하니까 꼭잘 보호하시면서 수세미 많이 뜨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것도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